관아와토는 유난히 터널이 많다. 빽빽이 들어선 집들로 도로가 부족해지자 중세시대 수로를 자동차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. 교차로도 이정표도 있는 터널이 신기하다. 어두운 터널을 지나 도착한 곳은 미라 박물관. 이 지역에서 발견된 119구의 미라가 있는 곳이다. 이 미라들은 아무런 화학 처리도 하지 않은 것인데 건조한 기후와 토양의 특성 때문에 자연이 만들어진다고 한다. 기저귀 찬 미라. 갓난아기 미라도 있었는데 엄마가 사망하자 제왕절개로 나왔다고 한다. 그중 유난히 내 눈길을 끄는 한 아기 미라. 마지막 순간 저 손을 모아줬을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?